자, 인사할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늘푸는 소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서부터 개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감미로 보컬 22살 민재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알프스 고음 하이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블랙홀 같은 매력을 지닌 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반전 래퍼 21살 디에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에서 하연과 눈웃음을 맡고 있는 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사랑스러운 리더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핫한 막내 멘토 뉴스원입니다. 나이를 얘기한 사람이 가장 어리군요. 나이를 얘기 안 했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건가요? 21살보다 많아요, 더? 아니요. 19살, 20살, 21살, 22살. 19살이 누구예요? 몇 년생입니까? 97년생입니다. 97년생! 대단합니다. 저희 군인 아저씨들 와 계시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우리 소나무. 소나무는 왜 소나무입니까? 제목이, 이름이. 저희 이름이 늘 푸르고 바른 메시지가 담은 음악을 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입니까?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이디는 누굽니까? 하이디. 네, 저는요. 하이디는 몇 살입니까? 저는 불륜민생 20살입니다. 20살이에요. 하이디 할머니, 할아버지 와 있습니다, 여기. 하이디 어머니도 와 계시고. 왜 이렇게 부모님 가족들이 같이 오시나요, 늘 공연 때마다? 아니요, 그럼 아닌데 오늘 오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 닮았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멤버들도 다 같이 오셨으면 했는데 너무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평택 락 페스티벌에 못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소나무의 노래를 좀 청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곡이 쿠션이었고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저희 지금 이제 보여드릴 곡은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국민 여동생이라는 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